네, 최근 미국 법원에서 아주아주 아주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잇따라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체 어떤 미국 사회 전반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암호화폐 영역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재료를 해줄 법한 완전한 어떤 규제 스탠스의 전환,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판결들이어서 이걸 조금 맥락적으로 짚어보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SEC와 바이낸스 소송 일부 혐의를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ICO와 BNB 판매,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 미등록, 사기 등과 관련된 이 소송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BNB 유통시장 판매, 이 심플 런, 이런 기각 요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BNB 유통시장 판매, 이게 2차 시장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법원이 기각을 때렸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며칠 뒤에 지금 판결문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게 89페이지짜리라서 뭐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읽어도 다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요약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바라봐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컬럼비아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 이 토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이 초기에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시작됐다라고 해서 계속 증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네,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멘트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 소송 약식 재판 판결에서 1차 초기 시장에서 판매된 물량은 증권 투자 계약으로 볼수 있지만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투자 계약으로 볼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기 증권의 성격 지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증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1차 판매 물량은 증권일 수 있지만 2차 판매 물량까지 계속 증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NB 2차 시장 판매를 투자 계약이라고 간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보니까, 와, 미국 법원에서 상당히 전폭적으로 규제기관의 허츠거리에 이렇게 사법적인 대응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의 특성과 플랫폼의 상호 의존성에만 기반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 BNB 2차 시장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간주할 수 없다. 대박이죠? SEC가 주장하는 이론이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단일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SEC 지들만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이런 멘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전폭적이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판결이 이번에 바이낸스 사건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법원별로 지금 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증권성과 관련된 부분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우려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 자체가 아직 과도기 단계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리플 투자자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리플 대부분의 혐의를 벗긴 했지만 XRP가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사하는 멘트가 담겨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필리스 해밀턴 판사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XRP가 증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멘트여서 아무래도 법적 기준이 제대로 세팅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됐든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한번 대법원 갔다 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판결 자체는 엇갈리고 있지만 각 지방 법원별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소송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우호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리플 입장에서는 이번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의 판단 자체도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인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집재한 소송 4건을 기각한 것은 XRP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라며 제기된 모든 혐의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뉴욕 법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좋은 멘트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SEC의 규제 권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된 그런 상황들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SEC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FDIC를 상대로 소송을 냈잖아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SEC 조사 자료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에 FDIC가 보낸 암호화폐 활동 제한 권고 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SEC와 FDIC 모두 공개하는 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소송을 낸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규제 권한을 사용했다. 잘못된 규제 권한 사용도 포함돼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SEC 엄청 바쁩니다. 아무래도 SEC가 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서 거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번에 컨센서스를 기소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출시를 앞두고 컨센서스를 기소했는데 메타마스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이 컨센서스가 메타마스크 스왑 서비스로 수수료 매출을 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로커로서 SEC에 등록하지 않았고 미등록 증권 거래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로 라이드와 로켓풀의 리퀴드 스테이킹 거래를 중개하고 직접 판매했다. 이런 애들도 증권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지금 SEC 어떤 규제 권한에 대한 의심, 신뢰도 저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법원이 SEC의 규제권 남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증권성 이슈를 손에 쥐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렇게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그렇게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우악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컨센서스도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 SEC는 메타마스크 규제 권한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규제 권한도 없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규제기관이 위협을 실행에 옮길 거라고 예상했다. SEC는 임시 집행 조치를 통해서 반암호화폐 의제를 추구해왔다. 이런 조치는 SEC의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밥그릇 확대를 위해서, 밥그릇을 다 혼자 헤쳐먹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컨센서스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또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어떤 식의 공방이 오가게 될지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컨센서스가 굉장한 결기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SEC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규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웹3의 성공적인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친화적인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SEC의 이런 조치는 지금 굉장히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에 반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재밌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라고 딱 규정을 한 거, 이런 거 자체가 간단치 않게 법원에서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대법원이 엄청난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규제기관의 규제 권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빡센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른바 쉐브린 독트린 판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1980년대 당시 법원이 법률 언어가 모호한 경우에 규제기관의 결정 그리고 전문 지식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연방규제기관에다가 법률 해석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른바 쉐브론 독트린 또는 쉐브론 디펜스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이거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규제기관으로서는 규제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막무가내 규제, SEC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기관은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쉐브린 독트린을 40년 동안 적용해왔다. 법원은 변명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 없다. 법원이 알아서 할 거야. 법원의 일은. 이거를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없고 40년 전에 적용된 기준 하나로 인해서 기관들, 규제 기관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들 법에 대해서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걸 법원이 지금까지 수용을 했던 건데 그걸 이번에 무려 대법원이 뒤집어버린 겁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결은 아니지만 연방 규제 당국의 권한을 대폭 억제한다.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기소할 때 근거도 이 100년 전에 하위 테스트잖아요. 100년 전에 오렌지 농장에 적용을 했던 규정을 지금 웹3 블록체인 영역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이런 골때린 상황. 결국에는 변화는 불가피하다. 대법원 한번 갔다 올 필요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게 지금 일종의 추세,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SEC에다가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SEC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연방법원에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는 사기 혐의 처벌을 다루기 위해서 연방법원 대신 행정법 판사를 자체적으로 주재하게 하는 그런 내부 절차를 활용해 왔는데 요거 이제 안 된다. 니네 내부적으로 할 거 아니야. 판단할 거 아니고 연방법원으로 가져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SEC는 이제 자체 판단이 아니라 연방법원으로 가서 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을 해야 되고 이 역시 SEC의 집행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SEC 내부 절차를 통한 집행 규제 방식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쉐브린 독트린도 안 된다. 법원이 할 일은 법원이 한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주니까는 이게 일종의 규제기관이 막무가내로 날뛰면서 산업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억제하려는 법원의 시도, 법원의 제동, 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겠다. 그리고 SEC 어떤 규제 권한과 관련된 그 법위에 대해서도 이거 SEC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관할권, 규제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 건데 규제기관의 이런 무소불위, 이런 권력기관의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잇따라서 한두 건이 아니라 잇따라서 지속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계속 바람이 좀 세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목 상태가 지금 계속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침에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지금 오후 늦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뎁트박스 사건이 대박이었죠. 전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SEC가 제소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했다. 이 18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지급해라. 이걸 법원이 지금 이번에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잇따른 상황들이 추세적으로 지방법원에서도 이러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고 규제기관에서는 계속 헛짓을 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가 두드러지고 있고 아주 흥미로운 과도기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규제기관의 정책 스탠스 전면적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회를 보면 참 어려워요. 이 치매 노인과 미친 노인의 대결 이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예 작정하고 멘트를 날렸더라고요. 바이든의 정신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이걸 전 세계가 목도했는데 미국 민주당만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아예 대놓고 그냥 이런 멘트를 해버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매 노인이 아니라 미친 노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참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암호화폐 영역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게 더 우호적이다. 우리의 지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다 보니까 뭐 치매 노인, 미친 노인 이걸 노인 비하 표현으로 또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런 표현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이런 걸로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비하의 의도가 있어서 이 인물들에 대한 비하 의도는 있지만 이 노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비하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 요즘 워낙 예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부연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선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판결 그리고 규제기관의 어떤 규제권 남용에 대한 제동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는 리플 소송이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트렌드적으로는 양측 합의 명령 아니면 기각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 소송. 그래서 아직은 뭔가 우리가 예단하면서 결과를 정해놓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머지않아서 그래도 한두 달 안에는 뭔가 방향성이 세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도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 뭐 BNB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